안녕하세요. 타이스턴 홍범석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저랑 콜라보를 진행했던 분들보다 색깔이 다른 분이 오늘 같이 저랑 운동하고 싶다고 여기 왔어요. 바로 소개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케그맨 미키 꽈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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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채널이긴 한데 너무 어색해요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지. 일단 근데 오늘 저랑 운동하고 싶다고 했는데 네. 어떤 걸 해보고 싶어요? 일단은 뭐 헬스장에서 네. 하는 운동은 또 많이 해봤잖아요. 네. 근데 또 이렇게 범석 씨 보면은 야 이게 뭐 전문 웨이트를 한 것도 아닌데 엄청 몸이 좋고 그다음에 근지구력이 너무 좋아 보여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한 번에 힘쓰는 운동은 잘하는데 근지구력이 좀 부족하고 여기를 좀 어떻게 저기 좀 깎아내고 싶거든요. 지금 네, 지금은 제가 좀 전문인데 잘 찾아오겠어요. 아 진짜로? 네. 일단 오늘 그럼 저랑 운동을 할 건데 네. 운동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 저랑 짱재형님만 찍은 거 보셨죠? 아 보고 오면은 제가 이거 안 찍을 것 같아가지고 아예 안 봤습니다. 지금 외부에서 이제 저를 찾아오면은 그게 제 스타일 운동이라 헬스 무대 할 때 소감만 할 때 뭐 그런 식으로 많이 했던 거를 이제 전복시켜서 하고 있어요. 야, 어떻게 보면 특수부대가 공익 비만 부대를 네. 훈련하는 선임. 아, 네. 아. 걱정됩니다, 진짜. 잘하셨습니다. 네, 네. 일단은 기준치가 있어요. 네. 짱재 형님 그때 오셔가지고 이 루틴을 272초에 모아셨어요. 272초. 8. 9, 30. 30분, 48. 그러니까 4분 정도네요. 그렇죠. 4분 정도. 30초. 곱셈도 잘 못하네 지금. 왜냐하면 둘이서 그 100m 달리기 대결을 찍고 난 이후라서. 어떻게 바로. 할까요? 아이 뭐 깡다구로 한번 해보죠 뭐. 네. 운동신 게 너무 좋아서 걱정이 돼요. 근데 일단은 짱재 형님 기준치가 있기 때문에 비교가 되는 거라서. 아 근데 그 친구는 100m 안 뛰었잖아요. 아 똑같아요. 아 진짜로? 네. 왜 똑같지? 짱재님 채널에서 100m 뛰었어요. 어? 오케이 오케이. 네 진짜로. 그 친구는 몇 초 나왔어요? 15초. 나보다도 느리네. 네. 아이씨. 이거 되게 빠르죠. 엄청 빠르다. 여러분들 그 K1 보면 밥셉이 한 30초간 막 세게 휘두르고 나중에 헥헥거리는 그런 느낌이라 보시면 돼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어네스트 후스트 그걸 다 받아주면서 천천히 로우킥으로 저전비로 사람을 죽이는 스타일이고 저는 이제 크게 휘두르다가 금방 지치는 스타일이고. 아 근데 형님 오셔가지고 제 구독자분들 좋아할 것 같아요. 아 진짜로? 제 채널은 진지하거든요. 아 진지하면 안 돼. 이렇게 몸 풀다가도 이렇게 아니 진짜는 안 된다니까. 약간 이러니까 H.O.T 늑대와양 같기도 하고 잠깐요. 이런 거 편집할 때 좀 넣어주세요. 늑대 비려하고 짐승 같은 거. 다 편집. 아 진짜로? 아니요. 하나 둘 셋. 네. 특수 부대들이 이제 극한의 상황에서도 계속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걸 하는 거지. 극한까지 올릴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달리기만 하는 게 아니고 또 특수 부대는 근력만 써도 안 되고 달리기도 잘해야 되고 힘도 잘 써야 돼. 깜짝 지구력까지 좋아야 돼서 일단 설명을 해볼게요. 이 자리에서 푸시업 30개, 100m 10초, 전자 점프 스쿼트 20개, 40m 10초, 7초, 마운트 클라이머, 그러니까 왕복 10개 하시고 하나, 둘, 셋, 네, 다시 가서 버피 점프 10개, 버피 점프 10개, 버피 가슴 담고 점프, 그다음에 마지막 30m 뛰어서 저 버피 한 대 도착하면 끝. 이걸 원래 운동할 때는 아, 5세트에 7세트에요.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와. 형님처럼 이렇게 체험하러 오신 분들은 한 세트를 시켜봐요. 알아듣겠는데, 이거? 아니, 내가 봤을 때 내일 이거, 코비 징 치러 가야 되는데, 이거 징은 못 들 것 같아. 꽹가리로 바꿔야 될 것 같아, 이거. 다행히 이거 전완근 쓰는 건 없어요. 다행히 전완근 쓰는 건 없어서. 오케이, 오케이. 네. 그럼 너도 내 거에 좀 맞춰서 뛸 거 아니면? 아예 맞출 거예요. 아예 맞출 거라고? 이제 옆에서 멘탈 관리하고 포기 못하게 되네요. 다음에 와서 촬영할까? 나 어지러운데? 안 돼요. 안 돼요. 무조건 해야 돼요. 아니 지금 아니, 그래서... 병자라니까 나 지금 그 부상병이야. 군인으로 치면 지금 하늘이 노래 보이네. 아니 그래서 제 것도 직접 할 거네요. 아 자기 거 먼저 찍고 가려고 할까 봐. 아니 아 진짜 미안한데 똥 한번 누르면 안 될까? 지금요? 아니 왜냐면 도중에 이것 때문에 내가 포기할까 봐. 포기할 것 같아 지금. 그러면 그래. 속이 아 속이 울렁울렁거려서 지금 아 5분이면 되죠. 오케이. 범석아. 네. 화장실 이 정도 갔다 오면은 그냥 집에 갈 줄 알았는데.
오늘 10분 걸렸어. 만약에 707에서 이런 일 벌어지면 어떻게 돼? 후배가? 어. 제 만행시켰죠. 나 쌌냐? 데려갔죠. 큰일 날 뻔했네. 큰일 날 뻔했어. 자, 이제 그래도 어? 좀 비워졌으니까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바로 가시죠. 바로. 시작.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354초. 354초 나왔습니다. 354초. 그래서 완주 1세야. 한 달치 운동 다 하신 거야. 이게 강세형이 오늘 시간 350초 나왔습니다. 350초. 네. 6530, 66에 30. 6분 걸린 거네. 6분 50초. 와, 거의 6분 동안 이렇게 안 움직이고 운동한 적이 없는데, 진짜. 와. 지금 운동하는 사람들한테는 좀 쉬울 수 있는데 운동하는 사람들한테는 힘든 루틴이라. 아 이거 보시는 분은 마라톤 보면은 네. 8m 뛰는 거 보면 힘들어하는 거 보고 저거 뭐 힘드나 이러는데 TV로 보는 거랑 네, 집중하는 거랑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와 진짜 네. 대단하다. 그치? 아 우리나라 707 무대가 이 정도 돼야지. 그래야 우리나라를 맡길 수 있지. 생각들 뭐 저보다 더 세고. 아 어때요 오늘 운동 찾아온 보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몸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 사람의 노력을 부러워해야 된다. 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그 사람의 성공을 부러워하잖아요. 근데 그 안에 숨겨진 어마어마한 노력을 부러워해라. 나도 항상 너 뭐 인스타나 유튜브 봤을 때 아 몸 부럽다, 아 씨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이랬는데, 그 안에 어마어마한 이런 노력이 있는지 난 진짜 이 정도인 줄은 나 꿈에도 몰랐어. 이걸 다섯 번 한다고? 다섯 번에서 일곱 번. 아니 이 몸이 안 되는 게 이상하지 그렇게 했는데. 아 진짜 나 대리 불러야 될 것 같아. 아니 근데 이게 쉬운 루틴이 아니에요. 지금 전체 다 쓴 거예요. 생각하신 하면 너무 겁나 올라오실 것 같아요. 너무 신경이 좋아요. 아 진짜로? 네, 저희 축구할 때도 이 순발력이 있었거든요. 120km 이렇게 나가시는 운동선수들, 군인들 대단하다 진짜. 와 진짜 대단하다. 오늘 이제 강소영님하고 같이 컨텐츠 찍으면서 저의 스타일을 운동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같이 얘기했는데 쉽다시피 운동식이 되게 좋아요. 몸 치고는, 그리고 운동 안 한 일반인 치고는 실제로 보시면 저랑 비교하니까 보이잖아요, 크기가. 나는 이 앞뒤로 좀 두껍지. 네. 앞뒤로. 이 몸을 가지고 이 루틴을 수행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고. 신청하세요, 누구든. 제가 체험하게 해드릴게요. 아, 이런 느낌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너무 감사하고. 네. 오늘 좀 몸관리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움직여 봤을 때 한 3일 정도 근육통만. 네. 아, 씨. 몸관리 잘 하시고. 다음에는 싫은 거 찾아줘. 아, 싫어. 아, 뭘 연습을 해. 그냥 하면 되는 거지. 아, 근데, 아니, 생각보다 너가. 실험을 잘 하시더라고요. 나는 드는 실험이고, 너는 이제 보니까 앞무릎치기라든지 앞다리가 좀 많이 하더라고. 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레드 타이거 스톤, 와후. 와후. 다음 태우 스톤, 홍, 홍석. 미키, 꽈라랑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